오랜 친구들과의 수다처럼 편안했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아유, 그냥 오늘 되게 프랑스 스타일. 그러니까요. 오늘 이곳이 부산이 아니고 남 프랑스 네. 해변 같은 네. 느낌. 이하나 씨 별장에 좀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네. 느낌이에요. 네. 하유제 놀다 가세요. 조정석 씨, 이하나 씨, 또 우리 배성우 씨. 최근에 또 이제 베테랑에서 뵀을 때는 정말 예. 열심히 뛰어가다 자연스럽게 차 타는 그런 씬 있잖아요. 정말 웃겼거든요. 네.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 장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? 배성우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성운가 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진정한 배우구나 느끼셨다는 아이고, 소문이 있죠? 그래, 저기 너, 네 친구들하고 같이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, 응? 특히 또 우리 배성우 씨는 연예가 중에 어떻게 처음? 아, 네, 처음. 와, 축하드립니다. 그럼 특별히 대표로 해가지고 인사를 좀 해주세요, 우리 배성우 씨가. 네, 안녕하세요.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. 저는 처음 출연한 배성우라고 하고요. 옆에는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유명한 스타 조정석, 이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인사해 주셔야죠. 아,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. 무슨 짓이에요? 아, 잘하십니다. 아 진짜요? 예, 예, 예 거의 네, 매주 나오실 것 같아요 이제. 대표로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. 양천살인기. 예. 다 까먹었는데. 까먹었는데요. 제가 소개해드릴까요? 기자로 변신한 조정석 씨의 연기가 기대되는 영화 특종 양천살인기. 우연한 제보로 연쇄살인사건 특종을 터뜨리게 된 기자와 특종을 키우려는 보도국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 사이에 짜릿한 긴장감은 물론 예측 불허 웃음을 담은 이야기입니다. 조정석 씨가 인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실감 하십니까? 아주 종종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네. 이렇게 소리 질러 주신다거나 네. 예. 소리 네. 야! 야! 윽박은 아니고요. 예. 조정석 씨는 예전에 대학로에서 네. 뭐 뮤지컬 연극 할 때도 네. 대학로 지나가면 막 소리들이 나고 그랬어요. 아, 예. 되게 약간 부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. 아니요, 저는 이제 내려놓을 네. 나이가 됐고. 네. 이번 생은 틀렸어. 까네 다녀오셨더니 약간 느낌이 달라지셨어요, 아, 확실히. 예. 그 전에 우리 뵀나요? 지난 5월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던 배성우 씨, 늠름하죠? 배성우 씨가 같이 했던 여배우분들 다 칸에 다 모셔갔는데 이번 어떻게 이하나 씨 느낌? 아, 안 가도 약간 그쪽 분 같아요. 그쪽에서 오신 분이에요. KBS.